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진짜 진짜로 늦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연련의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요즘 갈수록 우리나라의 초혼 나이가 증가하고 있죠. 특히 여성의 경우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도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나이가 꽉 찼어도 괜찮은 남자와의 결혼을 포기하지 못하는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미스가 결혼에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미스가 결혼에 빨리 성공하는 방법 첫 번째, 예전에 내가 원하는 조건은 버려라. 골드미스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자기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의외로 정말 많아요. 나 정도 스펙이면 괜찮고 얼굴도 동안이고 이 정도면 예쁘지, 날 만나려면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죠 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조건을 따지죠. 정신 차려 제발.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그 나이치고 동안이고 좋은 스펙일 수 있어요. 하지만 노처녀 언니들 20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조건을 늘리는 분들, 노처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자분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외모는 성준기에 성격은 유재석에 나이는 40살 이상이 안 된다고요? 거기에 집은 무조건 자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직업은 무조건 전문직? 그렇게 능력 좋고 괜찮은 남자가 30대 후반의 여자를 만날까요? 그런 능력 좋은 남자들은 어리고 예쁜 20대 여자를 선호하고 원하십니다. 어릴 때 내가 원하던 조건과 맞지 않는다고 남자를 평가하지 말고 이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남자와 만나야 해요. 역지사지 꼭 명심하세요. 골드미스가 결혼에 빨리 성공하는 방법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매력이다. 남자분들이 여자를 볼 때 가장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보는 부분이 그 사람의 외모예요. 하지만 이 외모가 다는 아니죠. 예전에 상담했던 30대 남성의 이 사례의 일인데 여자분이 뭐 스펙이나 외모나 이런 게 아주 뛰어나진 않았는데 제가 그 여자분하고 잘된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저는 그 여자랑 있으면 누나 정말 너무 편해요. 나에 대한 얘기를 귀 기울여주고 나에게 진심으로 얘기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매칭하다 보면 그런 후기들을 매번 듣게끔 하는 여성들은 진짜로 결혼을 잘 하기도 하고 빨리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대화와 소통, 이 매력은 진짜 어떻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매력이라서 대화하고 남의 말을 끊임없이 잘 들어주는 이 능력을 가진 여성이라면 내가 아무리 지금 현재 노처녀일지라도 충분하게 남성에게 좋은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골드미스가 결혼에 빨리 성공하는 방법 세 번째, 철벽은 이제 그만. 첫 번째 얘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얘긴데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남자를 고르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만나기도 전에 사진, 프로필 이런 것만 보고 아예 안 만나거나 딱 한번 만나고 그 남자에 대해서 모든 걸 판단해 버리거나 내가 꼭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나? 라고 생각해서 만남 자체를 아예 안 하거나 첫 만남 이후에 남자가 애프터 신청을 해서 카톡 등 연락을 하는데 귀찮아서 아유 모르겠다 라면서 또 이런 연락을 안 받아주는 여자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일 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괜찮은 남자는 이미 더 괜찮은 여자들이 그 남자를 채가고 없어요. 이제 남은 사람이 얼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딱 만나서 와 나 진짜 저 남자 못 만나겠다, 진짜 이상해, 이 정도 아니라고 하면 한번 더 만나보는 거지. 뭐 만난다고 손해볼 건 없잖아요.
더욱이 남자가 먼저 나한테 또 애프터 신청을 해온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마음을 활짝, 아주 활짝 열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진짜, 진짜로 늦은 거예요. 골드미스가 결혼에 빨리 성공하는 방법. 마지막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게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을 정말 무시 못해요. 만약에 사람 자체가 너무 괜찮아요. 인성도 좋고 너무 바른 사람인데 월급이 좀 적어, 이 남자가. 그러면 같이 뭐 대출을 받던 방법을 써서 전셋집이라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양보를 해야죠. 또 남자가 직장은 괜찮은데 집이 없다? 그러면 조금 가진 것들 모아서 또 집을 좀 작은 거라도 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문제 아닐까요, 이런 거는? 그리고 자꾸 그 남자의 외모가 걸려. 살 좀 뺐으면 좋겠고 저기 좀 부족해. 그러면 그 남자 자체가 살을 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남자인지, 외모 관리를 조금 할 수 있는 남자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나서 그런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남자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그 남자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가 센스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센스가 있으면 되잖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진짜로 다. 상대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노! 이거 하지 말고 이젠 정말 양보를 해야 할 시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출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임신이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이런 여성들은 미리 냉동 난자 같은 것도 해서 또 보관을 해놓기도 하더라고요. 미리 또 준비해 놓는 것도, 그것도 저는 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은 일과 일이 만나서 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일과 일이 만나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지,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는지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답니다. 오늘은 골드미스가 결혼에 빨리 성공하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 말이 물론 다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틀림없는 진실 하나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 조건을 조금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꼭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한바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